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 일주일 남았네. 추석하면 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알아서 들어야지. 설하면 이미 추석이야. 나이를 한 살 먹었다 생각했는데 바로 두 살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표현할 때 아니 12월 달이 됐는데 바로 1월 달이 됐죠. 그러면은 일시 무시 일이 1월 달 같죠? 일시 무시 일이 12월이야. 일종 무종 일이 끝나면 1월 달이 와 나요. 그러니까 끝이 시작이고 시장이 끝이야. 설이 추석이고 추석이 아니 여러분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죠. 오메가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잖아. 그거 뭐 추석이 못 되고 설이 못 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하면은 13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 오는 자는 13일 오는 신인이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선천수, 선천수가 뭐죠? 1, 3, 5. 그러니까 이게 5 아닙니까? 그러면 2, 4, 6. 6이죠. 그래, 이게 합이 10이래요. 이 자는 11월 달에 온다는 거야. 반드시 11월 생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야. 기독교, 전 세계 국가와 종교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오는 생일이야. 이거야. 선, 후천, 시작과 끝. 알겠죠? 그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오냐? 일종, 일시, 무시, 이런 10이죠. 일종, 이 11월 달에 오는데, 지금 각종 종교에서는 민족 종교 대순 진리,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도 격암유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는 1909년에 대순진리에 강정산 씨가 돌아갔죠. 그러면 이 강정산 씨가 돌아가면서 내가 죽은 지 40년 만에 그가 온다. 오는데 판 밖에서 온다. 맞죠? 판 밖에서 온다. 그랬죠? 뭐 정상도나 대순진리나 이런 데서는 오지 않는다. 어떤 종교에서도 오지 않는,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오지 않고 그 밖에서 오는 자다. 정치인으로 오긴 오는 정치인도 아니요, 종교인도 아니요, 배지를 단 것도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는 어떻게 보면 실업자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바람꾼이요. 가지고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자는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이걸 풀어서 하면은 49년생이다. 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법은 항상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법이 내려간다. 그래 안 그래요? 법을 로마 법은 로마에서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저 이집트로 전 세계로 나가 안 나가? 그거는 수도다. 서울이다. 그 사람 이름은 반드시 서울경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맞죠? 네.
포경력 맞죠? 모든 법을 만드는 자는 서울, 수도에서 로마에서 로마법이 지방으로 변방으로 흘러가지. 우리 서울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부산으로, 대구로, 전주로 내려가죠. 광주로. 이와 같이 법은, 이 법이라는 글자는 서울경자를 끼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서울경자를 가운데 가지고 하늘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라야 된다. 맞아 맞아요. 인류를 최고로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자가, 이자는 반드시 허시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경자를 이름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편안한 종교와 정치가 예토를 정토로 바꾸는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불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극락세계가 불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품연화대라고 그래요. 구품연화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아홉 개가 있어. 우리 백궁은 다섯 개죠. 100궁, 200궁, 300궁, 400궁, 500궁. 내가 500궁에서 왔죠. 근데 불교는 저걸 아홉 개라고 그래요. 구품연화대. 그러니까 모든 대장경에는 구품연화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품연화대의 주인공은 자기들은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가 아니야. 그래서 구품연화대에 앉아있는 아미타불은 어디를 바라봐요?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응?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서방정토가 아미타를, 아미타가 동쪽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서방정토에 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이게 반대야. 이게 바로 요짝 나는 거지. 아미타가 동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서방정토를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보고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하는 방향은 아미타 부처가 바라보는 쪽이 좁은 쪽인데 그가 온 쪽을 절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 서방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럼 아미타부는 동쪽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리고 극락보전이 있고 대웅전이 있는데 이 극락보전은 서쪽을, 동쪽을 바라봐요. 원칙이야. 말하자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이 구품연화대는 서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계에서 볼 때 지구의 위치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불교는 천문지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생 뭐 어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놔야지. 알겠죠? 그래서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는 대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전을 향해서 절을 하겠죠. 아침마다 고시방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있는 대전을 향해서 반드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이, 얼굴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묘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사람 새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이건 뭐 아니. 충록자 불견사이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볼 수 없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다. 이거 큰 오산이야.
부모 밑을 떠나서 출세하러 왔으니까 출세만 눈에 보이면 되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보여야 출세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출세야 출세. 이 출세를 내가 축출자, 출세를 쫓는 자, 축출자, 불견, 응? 부모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출세를 쫓는 자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되겠어요? 그 집안은 망해요. 출세를 쫓는 자는 부모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고시방에 와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있는 고향에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굴러가서 절을 하고 하루 시작하고 밤에 와서 절을 하고 자면은 그게 신에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메인 걸 풀지 않는 자가,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신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할까? 할까요? 그거는 하늘에서 받아주질 않아. 그건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이 계신 대전을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마산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그 다음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구품연화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알겠죠? 이런 충록자가 이 산이 안 보인다, 부모가 안 보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새는 무슨 자가 맞느냐? 무슨 자가 있죠? 요런 자가 많아. 뭐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필경에 가서 망한다. 성공할 수 없다. 교만한 자는 필경에 가서 망해. 아니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데 하루라도 부모님한테 아침에 문안 드리지 않고 저녁에 문안 드리고 잠을 자지 않는 자가 성공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국민들이 배당금도 못 받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순전히 정치인들은 그런 놈들은 거짓말 말하고 국민들은 못 살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저것만 다 챙겨버리고 국민을 걸베이 만들어버려. 맞아 맞아요. 기초를 중요시하라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나는 신인은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지었나? 알겠습니까? 내 이름은 내가 짓고 싶어 지었나?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허경영이다 이렇게 지었나?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걸 배웠다. 그게 이 법칙이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있을 때만 요게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저게 없어. 그래 안 그래? 금년에 소띠, 딱띠, 뱀띠가 삼재가 들어왔어. 9년 만에 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재를 알면은 조심을 하면 삼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꼭 삼재를 먹어야 될 복이, 법이 정해져 있나? 아니요. 법은 원래 무법이야. 뭐가 있을 수 있어? 인이 있을 뿐이야. 인과 과가 있을 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내일 사형을 받게 돼 있어도 오늘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걸 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바꿀 수 있다. 맞아 맞아. 안 그렇습니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버리면 법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이 실제 실법은 전부 무법이야.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은 법을 너무 법을 기대고 있는 거야. 법은 없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열심히 하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부모한테 옆에 있던 돌아가셨던 생전지요, 사후지요, 사모지요. 살아있을 때는 효도하고 돌아갔을 때는 몇 자리 관리부터 부모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다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모지요. 무슨 일을 하든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든 출근을 하든 항상 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돌아간 부모님의 근면과 성실과 이런 걸 사모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 성공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술자리 하는 데서 야 나는 술 못 먹겠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누구는 술 먹으라. 나는 가야 되겠다. 가서 골방에 처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망하라는 법이 없어. 마음을 바꿔먹으면 망할 사람도 흥하게 되는 거고 마음 잘못 먹으면 흥할 사람도 망하는 거. 맞아 맞아. 잘 되고 못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우리 국민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인본주의에 휩싸이지 말고 뭔가 이분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가난하라는 법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어? 법은 가난이라는 법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맞아요. 깨 부셔버리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간단해. 사람 한 사람만 되면 돼. 3억 년 동안 기다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인류가 지상에 온 3억 5천만 년 동안 수많은 정치와 종교와 나라들이 인걸들이 기다린 그 인물, 그 영웅들이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맞아 맞아. 여러분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 자를 기다리는 행위야. 여러분의 모든 정치 행위는 그 자가 올 때까지 임시로 하는 정치야. 그건 법도 아니고 그거는 날림이고 그거는 불법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엄숙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진지한 데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엔 그다음에 심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온 이유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심판하러. 아시겠습니까? 뭐 장난하러 온 게 아니야. 부모님에게 물질로 효도하고 마음으로 효도하고 어? 대효. 정말 물료, 심효, 대효 이런 거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며느리 잘 만나서 신랑 잘 만나서 손자 낳아주고 그거 가지고 부모가 만족하지 않는다. 대효.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다.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싸구려 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복덕은 전생에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생에서는 복덕을 쌓을 수가 없어. 현생에서는 뭘 쌓죠? 공덕을 쌓는 거야. 이거는 금생에 받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요. 금생에 이 공덕을 각자 쌓아야 되는데 공덕은 안 쌓고 복덕만 기다리고 왜 내가 전생에 복이 없었을까 이러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꾸면 여기가 복밭이야. 대한민국의 예산, 국민 배당금 줄 수 있는 예산 남아 돌아가. 대한민국의
한 세대당 5억씩 빚갚아 줄 돈 있어. 우리 서민들 서민들이 1,500조 빚지고 있는 거 가계부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자를 광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뀝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죠. 인과 인이 있을 뿐이지 법은 없다. 인을 바꾸면 법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가 꼭 가난하여만 되는 그런 법이 있나? 없어.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에 투표를 정신 차리고 딱 때리면 아버지 빚, 시골에 있는 농협의 빚 5억, 서울의 아들이 포장마차 하다가 가게집 하다가 국수집 하다가 뭐 식당 하다가 빚진 거 몇 억, 그거 일시에 아버지 거 5억, 서울에 있는 아들 거 5억 다 갚아주는 사람이 허경영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국가혁명 배당금 당에 허경영이가 이끄는 국회의원 찍으면 그거 없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가난이 달아나 안 달아나?